오늘은 친구들이랑 곰돌이 젤리 파티 해야지. 난 하얀색 젤리가 제일 맛있더라고. 아니, 저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곰돌이 젤리. 근데 저 펭귄 녀석이 지키고 있어서 접근이 힘들겠군. 벨을 눌러서 집 밖으로 나가게 해야겠다. 어? 패티랑 포비가 벌써 온 건가? 누구세요? 헤헤, 드디어 목표물 접근 성공. 우리 바퀴벌레들은 사이가 좋아서 먹을 것을 발견하면 사이좋게 나눠먹지. 얘들아, 이리 와라. 먹을 것이 있다. 헤헤, 난 빨간 젤리가 제일 좋아. 난 녹색 젤리가 제일 좋다고. 무슨 소리야, 노란 젤리가 최고지. 이 바퀴벌레 녀석들 어디서 나타난 거야? 으앗, 주인 녀석이 나타났다. 형제들이여, 빨리 젤리를 하나씩 챙겨서 도망가자. 아, 저 녀석들 내 젤리를 다 훔쳐가 버렸잖아. 뽀로로, 젤리 먹으러 왔어. 날 사랑 젤리. 뽀로로, 나도 젤리. 어, 근데 젤리가 안 보이는데. 얘들아, 젤리를 바퀴벌레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 아, 이 바퀴벌레 녀석들이 내 젤리를 허락도 없이. 젤리 먹으려고 아까 빵도 안 먹었는데 이 녀석들을 어떻게 잡지? 아, 속상해. 바퀴벌레는 한 마리만 잡는다고 해결되진 않아. 보통 떼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한 번에 몽땅 잡아들여야 하지. 한 마리도 잡기 힘든데 전부 다 어떻게 잡지? 바퀴벌레, 저에게 맡겨주세요, 크롱. 내가 그럴 줄 알고 바퀴벌레 청소차를 몰고 왔지롱, 크롱. 헐, 크롱이가 바퀴벌레 청소차를 운전할 줄 아는 거야? 오, 뭔가 좀 뜬금없이 나타나긴 했지만 내 젤리를 찾을 수만 있다면. 크롱아, 너 이 청소차 어디서 난 거야? 사실은 청소 아저씨가 태워줄 거다, 크롱. 바퀴는 바퀴벌레 전문가에게 맡겨주세요. 아저씨, 엄청 많은 바퀴벌레가 나타나서 젤리를 몽땅 훔쳐가 버렸어요. 걱정 마. 이 진공 청소차만 있으면 순식간에 바퀴벌레들을 빨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진공 청소통 앞으로 유인해서 한 번에 잡아들일 수가 있지. 이 청소차 안에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런데 문제는 이 청소차 앞까지 바퀴벌레들을 데려와야 한다는 거지. 그럼 엄청 간단하겠네요. 먹을 걸로 유인해서 가두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많은 바퀴벌레들을 뭘로 가두냐, 크롱? 우리한테는 귀신들도 가두는 노란 울타리가 있잖아. 기다려봐. 이렇게 청소차로 가게 되는 울타리를 만들어준 다음에 바퀴벌레들이 좋아하는 곰돌이 젤리를 울타리 길 안에다 이렇게 놓아두는 거지. 근데 먹고서 청소차로 안 가고 다시 뒤로 도망가면 어떡하지? 그건 포비랑 에디가 특공대처럼 달려가서 길을 막으면 돼. 바퀴벌레 꼼짝 마라. 이제 바퀴벌레들이 오기만 하면 되겠네. 에디랑 포비가 잘 해줘야 될 텐데. 우리 특공대는 언제든지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크롱이는 바퀴벌레들이 청소차 앞에 오면 진공청소기 버튼을 눌러줘. 맡겨주십시오, 크롱. 바퀴벌레 헌터 크롱입니다, 크롱. 어디선가 또 곰돌이 젤리 냄새가 나는데. 바퀴벌레 레이더를 가동시켜봐야겠다.
곰돌이 젤리가 저런 곳에 숨어 있었구만. 얘들아, 또 먹을 거리를 발견했다. 총 출동하자. 아니, 근데 겨우 이거 한 개밖에 없는 건가? 에디야, 꾸비야, 지금인 것 같아. 바퀴벌레들이 울타리 안에 전부 들어가 있어. 꾸비야, 출동하자. 좋았어, 특공대 출동. 꼼짝 마라, 바퀴벌레. 좋았어, 바퀴벌레 체포 성공이야. 이게 함정이었다니. 분하다, 분해. 뒤로 도망가는 길도 막혀버렸네. 크롱아, 이제 진공청소차로 바퀴벌레를 청소해줘. 바퀴벌레들을 청소통으로 빨아들이겠습니다, 크롱.